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여기는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애월찜이라는 데예요. 사우명이 찜이래요. ZZIM. 여기는 전복 낙지 매운 갈비찜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저희는 이거 비닐 세트 시켰어요. 가격은 42,000원. 이게 문어 전복 갈비. 대박. 이쪽에는 갈비. 갈비, 갈비. 맛있겠다. 첫 게시 손님이라고 주신 날치알 주먹밥. 저희 같이 나온 계란찜. 전복 이빨 다 뺐어요. 앞뒤머리 진짜 무섭다. 뭐가 좀 후회할 뻔 했는데? 맨손으로 먹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일까봐 찝찝해. 맛있다. 머리 너무 많이 넣었어. 못 잤으면 다녀. 아, 이거다. 맛있다. 낙지 되게 부드럽거든. 낙지랑 고기랑 같이 해서 먹어. 낙지? 오빠 이렇게 나랑 식사 중에 내가 촬영한다 보면은 싫어? 아유, 괜찮아. 먹는데 많이 불편해? 나? 괜찮은데? 몇 분이나 걱정하시죠? 나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그냥 맛있지? 나와서 같이 먹는
어제도 같이 비빌까? 맛있다. 저 밥 비벼먹기도 맛있어요. 여기 그냥 하나 먹고. 약간 양념에도 데리야끼 소스 맛나. 약간 달짝지근하고 매콤한 맛이. 간장 좀 식었나? 안 식었어. 딱지랑 감자랑 알다. 첫째 날 저녁인가? 응. 잡채 들어가고 문어 들어가고 뭐 먹었었잖아. 그 잡가? 둘째 날 저녁인가? 둘째 날인가? 거기랑 아예 틀린데 봐. 일단 손을 뜯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이렇게 살이 싹 달라지지? 그러게. 오늘 마지막 넣고 이렇게 비비자. 그래 하나. 낙지국수 있으면 맛있겠지? 볶는 게 아니고 저거야? 응, 비비자. 비비자. 이거 남기고 이제 비비려고요. 밥이랑 떡이랑 해서 고기 하나 크게 올리고. 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잘 먹어요. 안녕. 잘 먹어요.